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다수 파악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네, 한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등장한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제 한 달째 접어들면서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관련된 게시글도 지금 100개가 넘게 수백 개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공의들의 사직이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전공의들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이제 사직의 의사표시가 곧 있으면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계약이 없는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지난달 19일부터였으니까 곧 이제 한 달이 도래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전공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직에 이제 착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어쨌든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의료계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한 달 후부터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정부와 전공의들의 해석이 좀 달라지고 네.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이 의사표시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지난달 19일에 냈으니까 그러면 뭐 이번 달 18일이면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이제 정부는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 민법 660조가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고용계약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어야 되는데 네. 이 전공의들은 수련 병원에 따라서 이 별도의 계약을 가지고 체결을 한 거다. 뭐 길게는 4년, 뭐 3년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해서 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민법의 66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별로 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이 근로계약을 해지를 해야지 민법의 660조에 따라서 해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정부의 주장이 좀 무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 정부의 주장대로 이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 사용자 측의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661조엔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또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법조계나 뭐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주장이 좀 무리하다라는 부분에 약간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전공의들과 정부의 지금 의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재차 경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진료 유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 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 쪽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사직서 효력보다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사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와 이 사직과 이 업무 개시 명령 사이에서 어떤 효력이 더 먼저 발생하느냐 선후의 관계는 조금 다른데요. 네. 왜냐하면 전공의들의 주장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만약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라고 했으면 사실 그게 우선된다라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일각에서는 이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이 근로기준법과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죠. ILO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 금지에 위반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ILO 규정에서도 긴급한 경우에는 이 강제근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개시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 뭐 어떠한 징계나 처벌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결국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징계를 경고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뭐 맞다면 취업 병원이나 전공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볼 수가 있을까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는 이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또 수련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위반을 했을 때는 이 각 수련병원의 수련 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취업을 해서 이 다른 병원에서 취업을 해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했을 때는 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고서는 처방전 같은 걸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처방전을 고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고용된 병원에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의료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이 규정이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외에도 이걸 고용한 이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들도 또다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계 상황 좀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오영수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가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 당시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워낙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또 충격을 줬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우선은 어떤 혐의였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오영수 씨가 기소된 혐의는 강제추행죄였습니다. 네. 2017년 여름에 이 연극 공연을 위해서 지방에 내려갔을 때 이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을 껴안고 또 피해 여성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혐의로 이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 쪽에서는 1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에 따르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했거든요. 우선은 뭐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검찰이 1년 구형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어도 징역형이 8개월에 선고됐다라는 것은 네. 사실은 검찰의 구형대로 거의 법원에선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오영수 씨가 뭐 별도의 다른 전과나 아니면 다른 이력이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게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두 차례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징역 8개월의 실형과 그리고 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이 법원의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그냥 바로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영수 씨는 어쨌든 검찰 조사 때는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은 오영수 씨가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는 재판부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형사 재판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네. 피고인의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무죄가 선고되면 그거는 뭐 다행이지만 무죄를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유죄였다라는 이 심증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죄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네. 뭐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1심 선고가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항소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오영수 씨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무죄 네. 주장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자신은 이제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막 껴안거나 입맞춤 한 적은 없다. 그래서 검찰의 지금 이런 기소에 대해서는 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이런 증거가 없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검찰에서도 기소를 하면서 제출한 거는 이 피해자의 진술과 그리고 뭐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정황 증거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재판부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유죄를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관건이었거든요. 더구나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판결을 하되 다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섣불리 인정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명확한 증거라든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과연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관건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어쨌건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도 과연 이게 합당한 증거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만한 증거였는지 그리고 이 법원의
1심의 법원에서 선고했던 이 양형이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이 또 항소심에서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수 씨의 1심 선고 결과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공탁금 문제를 잠깐 다뤘었거든요. 음주 사고를 내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던 유현수 선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음주 운전자의 행보가 논란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이 30대 A씨는 2022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어겨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서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탑승자 중에는 이 제주 유나이티드의 골키퍼인 유연수 씨도 타고 있었는데요. 이 중 유연수 씨는 뭐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네. 뭐 이후에 뭐 1년 이상 뭐 재활에 매달렸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지난해 11월에 이 현역 선수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30대 음주 운전자가 2심을 받는 중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탁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판사조차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공탁금은 뭐고 판사는 왜 질타를 했습니까? 네, 형사 재판에서 이 양형을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을 해주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노력을 했는데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는 이제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를 해서 합의가 이제 결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이 일정 금액의 금원을 이제 법원에다 맡겨주는 제도가 이제 형사 공탁 제도인데요. 네. 그런데 이 30대 음주운전자는 선처를 호소하면서 이 형사 공탁을 했는데 이 공탁 금액이 82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합의금 액수가 뭐 절대적으로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본인의 꿈을 포기한 25살 이 피해자에게 이 82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판사가 봤을 때는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할 만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인 거고요. 판사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피고인에 대해서 피해자를 약 올리는 거냐, 조롱하는 거냐 이렇게 질타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공탁금은 820만 원을 냈고 지금 판사도 굉장히 질타를 한 상황이잖아요. 다음 달에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인데 이 공탁금이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공탁금 자체만으로 뭔가 양형 인자가 변화된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공탁금을 납부한 이 금액을 봤을 때는 네. 이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이 있는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정말 이 회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부분을 의지를 볼 수 있는 데는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판사가 질타했던 부분은 이 피고인은 현재에도 본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탁금 액수라든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 오히려 무거운 형을 내릴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조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